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다우지수 차트. 자, 여러분들 다우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우 시장이 올라야 우리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 코스피 시장도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왜냐하면 그래프가 살짝 틀리기 때문이죠.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라인, 요 라인들에서 제가 크게 매수를 강조를 했던 라인을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쪽 저항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죠. 저항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떨어지고 날 때 이쪽 추세 지지선을 제가 그어서 이쪽에서 반등으로 W자 반등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 지지선, 요 라인들을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현재 이렇게 여기서 W자를 그리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번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찍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한번 더 확실히 한번 더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큰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일 주시를 해야 될 게 이 라인이죠. 지금 이 라인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쪽 라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보이시죠?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이쪽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어때요? 다우지수 차트하고 똑같죠? 이 저항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쪽 라인에서 추세 지지선을 제가 그어드리면서 이쪽 라인 지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현재 위치 어때요? 현재 위치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항선이었지만 여기서 갭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나스닥 지수가 이쪽 지지선들을 지지하고 위에 올라가면 이 파란색 저항선,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 차트도 상방 그래프고 나스닥 그래프도 상방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보시지만 제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또 이 차트죠. 자,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자, 현재 구간 보시면 어때요? 이쪽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그쵸? 이쪽에서도 저항을 삼다가 이쪽 라인에서 오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 뚫고 올라갈 거라고 며칠 전에 한번 뚫었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개미들 겁을 줬었죠. 자, 겁을 주고 나서 어때요?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내일장 일봉이 생기면서 저 파란색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M자를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제일 M자를 그릴 때 M자형 하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M자를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M자를 뚫는, 저항선을 뚫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들도 탄력받으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가겠죠. 자,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코스피 200 차트의 시총 200 종목, 큰 종목들, 시총 큰 종목들을 응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일봉 차트죠. 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고, 현대차가 오르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같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하고는 또 살짝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들 많이 보시는 분들, 이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항선을 뚫어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코스닥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선들 보시면 그대로 다 연결이 돼서 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쪽 저점에서 이쪽으로 기웠던 그 추세선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들이 계속 교차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밑으로 살짝 깨서 내려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작은 M자를 만들고, 그렇죠? 이 작은 M자를 만들면서 이쪽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 코스닥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종목에도 또 대입을 해본다면 그 종목의 저점도 보이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지지선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은 왜 떨어지느냐?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야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이 밑에 내려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추세선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추천해드리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중요시 여겨지는 그 라인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이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지지선이 뚫린다 해도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여러분들 그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게, 자, 지금 테마 종목들은 순환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 추세선에서 지지선 잡아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날 또 10시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이제까지 제 시황이었습니다.